장관님. 예. 이게 방류가 되면 우리나라의 어민들 직간접적인 피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피해가 발생한 거 불을 봐도 뻔하는 거 아닙니까? 직접 피해에 대해서는 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본 있고요. 어민들도 일본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해수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직접적인 직접적인 피해는 저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하고 결국은 간접적으로 소비축을 통한 직접 피해가 어느 정도 예측되고 있습니까? 그건 뭐 예측 그 소비 성향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직접 그걸 예측을 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장관님, 일본도 지금 소문 피해 지원 2,800억 원. 그다음에 직접 어민 지원 4,600억. 이렇게 경제산업성에서 준비를 기금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민들의 피해나 소문 피해 이걸 통틀어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피해가 없다? 그런 피해는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니까. 피해 준비를 하고 예상되는지. 지금 당장 금년에 우리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640억 예산을 지금 거의 다 지금 추석 전까지 다 소진을 하고 있고요. 소진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어떤 예비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지금 우리 소비 촉진 아니, 활동이나 아니, 안전 강화라든지 구체적으로 그다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22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 이후에 소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국과 중국 어민들에게는 일본 어민과 같은 보상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보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보도 들으셨습니까, 장관님? 예, 그것까지 미처 하긴 못했습니다. 하기를 못했습니까? 예. 저는요, 이 주변국 우리나라 한국의 어민들 피해가 지금 뭐 직접적인 피해, 뭐 간접적 피해 다 포함해가지고 피해가 어느 정도 지금 해수부에서 발생하지 그것도 지금 아직 정확하게 분석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정당한 어떤 그 우리의 어떤 피해 보상 이런 것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그런다면은 그건 당연하게 어떤 국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이게 지금 간접적인 피해라는 부분이 상당하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간접적인 피해 부분에 관해서는 기존의 정부의 정책적인 틀이나 이런 부분에서 근거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로 인해 가지고 도쿄 전력이 핵 오염수를 2시간 반 이후면은 방류하는 거기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피해를 따지자면은요. 지금 현재도 계속 피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류 전에 이미 장관님, 예,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류 시점하고 방류 시점 이전하고 그건 구분해서 정확하게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방류하고 난 다음에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어민을 위해서는요. 저는 어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어민을 위해서는 사실 방류 시점의 피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피해 보상 청구권을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수부 장관으로서 저는 그게 직접적인 과연 인과관계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결국은 소비 위주